또 이제 이 엘리트 X님이 그 아마 뉴런 아 퓨런 뉴발란스 퓨런의 FG 스터드 또 인조에서 신더라도 푸마처럼 스터드 부러짐은 없다 한다. 소재가 혹시 페박스여서 그런가? 근데 이제 소재가 페박스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뉴발란스 퓨런 제품을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낮죠.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나이키 FG가 60만 켤레, 100만 켤레 팔릴 때 뉴발란스가 한 10만 켤레도 안 못 팔겠죠. 그래서 빈도 차이가 그런 데서 난다고 봐요. 그러니까 뭐 이 제품 뉴런 소재가 동일한 건 아니고 소재가 달라서 뭐 부러짐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통계적인 경향. 그러니까 예를 뉴발란스 퓨런은 우리나라에서 몇 분 정도가 신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제품을 뭐 한 100만 켤레 정도가 팔려서 100만 명 정도가 신다 그러면 부러진 현상이 많이 날 수가 있겠죠. 인조구장, FG를 가지고 인조구장에 신으면. 근데 이제 워낙 착용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부러지면 수도 적다, 빈도수가. 통계적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, 이 부분.